한미연합군사령부가 지난 16일 한미여군 부사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양국 여군 부사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각기 다른 부대에서 온 양국 여군 부사관들이 만나 전문적인 정보 교환과 함께 양성평 등 관련 제반사항 등에 관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이날 포럼에는 전후방 각지의 우리군 여군부사관 50여 명과 주한미군 예하 여군부사관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에서 한미 여군부사관들은 전투 현장과 야전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여군으로서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한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것에 최선을 다하고 고민을 한다면 정말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토의 시간은 직장과 가정, 사회에서 병립하는 양성평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습니다. 저희 여군들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지금까지 군생활을 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헌신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군인의 길을 걸었으면 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 여군부사관들은 양국 여군부사관의 능력 확대와 권위 신장을 함께 도모하며 우호를 증진했습니다. So I thought today's events have gone great thus far. To have the alliance here represented by our senior female sergeant major from the ROK Army and from the United States Army or United States Forces Korea is an amazing event. And I think our junior enlisted population has learned a lot this morning and they continue to learn as they have gone into their breakout sessions. 한미 여군 부사관 포럼의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미 유대 강화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날 포럼에는 브룩스 한미 연합군 사령관이 직접 방문해 참석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번 포럼을 통해 여군의 입장에서 많은 것을 공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참석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과 연대감은 한미연합군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향후 정기적인 행사 계획과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